먼저 대리기라 불리는 이 구조물에는 시추를 위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드릴용 파이프들이 최종 연결돼 시추를 하게 된다. 하나당 길이 약 23m의 드릴용 파이프는 서로 연결돼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 보이는 요 드릴 파이프를 저쪽으로 옮겨서 한 세 번 정도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드릴 파이프를 핫드라이브로 들어 올려서 회전을 하면서 수십 미터로 그리고 지층 미터로 해서 끊게 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릴링 작업이 됩니다. 대리구로 최종적으로 옮겨진 드릴용 파이프들은 이곳 지휘실의 통제로 서로 연결돼 깊은 바닷속 지면을 뚫게 된다. 이때 허용 각도는 5도다. 만약 이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파이프는 파손되고 마는데 심해에서의 시추 작업은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시추가 이루어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라이저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 라이저 파이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추 파이프를 내려서 드릴링을 하는데요. 그 드릴링을 할 적에는 모드라고 하는 액체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고 그 드릴링 할 때 나오는 각종 그 부산물들을 모드가 이송을 해서 배 위에서 걸른 다음에 그 모드를 다시 투입해서 서큘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 1000m까지는 이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저 파이프라고 불리는 파이프를 내린다. 그리고 라이저 파이프를 통해 드릴용 파이프를 내린다. 바닷속 지면이 닿는 곳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이 관을 통해 드릴용 파이프가 내려가게 된다. 지면에서의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는 머드라는 특수한 액체를 이용한다. 드릴용 파이프 끝을 통해 이 머드를 분사시켜 시추를 하게 된다. 이때 머드는 시추할 때 나오게 되는 부산물과 한데 섞여 배 위로 다시 수거된다. 실제 시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라이저 파이프들이 대리기에서 서로 연결되며 내려간다. 안전하게 바닷속 지면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연결되고 나면 이후 드릴용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되어 내려간다. 연결 작업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탑 드라이브가 드릴용 파이프를 회전시키며 시추를 하게 된다.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 미터 이상을 시추하기 위해서는 대략 70여 시간이 필요하다. 꼬박 이틀이 넘게 걸리는 것이다. 이때 보다 안전한 시추 작업을 위해 지휘실에서는 심해용 무인 잠수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추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드릴시. 그럼 선박의 실제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설계는 GS CAD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3차원의 선박 설계 프로그램이다. 요속 안에 간섭 체크, 부딪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설계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제작될 선박 그대로 3차원으로 재현해 볼 수 있다.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실제 선박을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거대한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각각의 과정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세한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조 과정. 배는 어떤 공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제일 먼저 배 건조에 쓰이게 될 철판을 옮긴다. 선박은 모두 철판으로만 만들어진다. 이 철판은 쓰임에 따라 두께와 크기, 그리고 재질이 모두 달라진다. 철판은 설계도에 따라 절단된다. 절단된 철판들은 다음 과정을 거치며 다시 자신의 짝을 찾아 하나씩 조립된다. 작은 조각들은 서로 조립되면서 소조립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본격적인 용접과 조립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 다음 이어지는 중조립 과정. 소조립 과정에서 조립된 밑판에 겹벽이 서고 또 이를 지지대로 지붕이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은 배를 완성하는 하나의 블록이 된다. 이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자동화 로봇이다. 철저한 공정기간 준수를 위해 필수 사항이 됐다.